야구자연 중심의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디펜스원과 풍산 화이터스의 8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풍산의 선발 투수는 85년 유상현 선수, 캐처는 김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2번 윤병진 선수를 6당으로 원아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다시 볼넷으로 내보내고 4번 김정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깊게 맞은 볼. 세컨 주자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이야, 좌풀에 이은 강한 송구에 더블을 잡아냅니다. 디펜스 원의 선발 투수는 앵그리버드 강은규 선수, 캐처는 최재천 선수입니다. 3땅. 아우, 어려운 바운드와 안정적인 송구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2번 고국범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그대로 밀어쳐 팀의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내야에 높이 뜬 볼. 매우 높이 뜬 볼을 3루수 윤병규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퍼스트를 의식하는 강은규 투수. 주자 뜹니다. 빠른 송구. 아,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우, 그런데 이게 아웃으로 콜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합의심을 요청했지만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아, 베이스에 손도 먼저 닿고 볼을 놓쳐버렸네요. 3땅. 원바운드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천천히. 6땅. 아우, 짧은 타구를 대시 부드러운 핸들링 그리고 빠른 송구로 투아웃이 됩니다. 다시 한번 6땅. 어우, 오늘 고국법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공수를 교대합니다. 이야, 강은규 선수 볼 너무 좋은데요. 3땅. 아, 빠른 대시와 숏바운드 그리고 러닝스로우로 완벽한 서드 플레이를 보여주는 윤병진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쳤지만 센터 한기복 선수의 수비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투아웃. 히트! 이야! 아쉽게도 펜스에 맞았지만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1루에 안착하는 김동환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도 볼넷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한성재 선수로 교체하는 디펜스원의 감독님입니다. 어우, 볼 좋은데요? 투수키를 넘기는 땅볼. 아,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치지 않았나 걱정인데요. 하지만 만능 에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다시 일어나는 은치원 선수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아우트를 그대로 밀어쳐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2타점 우중이를 타의 이상현 선수입니다. 다시 투수를 82년생 맹준호 선수로 교체합니다. 파울로 투스트라이크를 만들고 내야 땅볼 대시 슛바운드 처리하고 던지는데 1루에선 세입되고 다시 홈송구. 와우, 빠른 송구와 이어지는 태그로 주자를 아웃시킵니다. 9땅. 점프 캐치하여 가볍게 원아웃을 만드는 유상현 투수입니다. 장비빨은 누구한테도 안지는 조현상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힙바이 피치로 진로합니다. 강타자 황기복 선수의 타석. 오케이.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를 지켜보고 삼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1루 송구. 태그가 안되었다는 판정입니다. 히트! 아, 이걸 저리 쉽게 잡아내네요. 공수를 교대합니다. 바깥쪽 원스트라이크. 아, 몸을 맞추고 맙니다. 찍어친 볼. 하지만 펜스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인코스를 기가 막히게 찌릅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또 찌르고 말았네요. 예의를 갖추는 투수. 야, 투수 너무나 많은 거 아니에요, 디펜스 원. 히트! 아, 강스타구가 빠지고 맙니다. 한기복 중견수의 강력한 송구에도 또 한 점을 주고 마는 디펜스 원입니다. 투수를 97년생 신동현 선수로 다시 교체합니다. 아, 초구에 등짝을 맞추고 마네요. 달래주는 문희성 선수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힙바이 피치로 밀어내기 1점을 주는 신동현 투수입니다. 아, 팀원들의 힘찬 응원에도 와일드 피치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볼넷을 주자 투수를 신현희 선수로 교체합니다. 아우, 안쪽 제대로 꼽아버리는데요. 히트! 아우트를 그대로 밀어 2타점을 더 뽑아내는 오늘 맹활약의 이상현 선수입니다. 히트! 제대로 맞은 낮고 빠른 타구. 이야, 이걸 잡아 바로 송구하여 더블을 만드는 대단한 한기복 선수입니다. 멋져 불어! 4회에도 무시무시한 문희성 선수와 대결하는 유상현 투수입니다. 이야, 인코스 기가 막히게 찌릅니다. 매우 높이 퍼올린 볼을 좌익수 이우창 선수가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야, 정말 잘 치네요. 낮고 빠른 중얼 2루타에 멋진 슬라이드까지 보여주는 김정훈 선수입니다. 투수를 달래는 김동환 포수, 그리고 살짝 긴장하는 신현식 타자입니다. 히트! 아우트를 가볍게 밀어 주자 1-3루의 찬스를 만드는 디펜스 원. 과연 이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스윙 원스트라이크. 조금 낮은 볼이 들어가고 파울로 투스트라이크 됩니다. 이 볼을 참아내며 주자 만루의 찬스에 김인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이땅 더블 찬스.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악송구까지. 이 점을 쫓아가는 디펜스 원. 분위기를 한번 끊어주는 풍산의 감독님입니다. 아, 몸에 맞추고 맙니다. 그러자 풍산에서 오신 황상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주자 만루의 장비빨 강타자 유현상 선수와 대결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긴장되는 순간 루킹 삼진. 위기의 순간을 삼진으로 끊어주는 황상우 투수. 하지만 강타자 한기복 선수를 넘어야 합니다. 네, 높이 뜬 볼. 괴성을 지르며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황상우 투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강타자 이우창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트 볼에 크게 스윙을 하고 맙니다. 오케이! 히트! 이야! 낮고 빠른 볼을 제대로 받아쳐 트럼프를 만드는 이우창 선수입니다. 저 세레모니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아, 또다시 한방 제대로 맞고 맙니다. 거기에 3루수 비호종 문병기 선수의 안 보이는 에러까지. 아, 투수를 이상규 선수로 바꿔봤지만 또다시 대형 안타에 이제 1점만 주면 콜드페이 위기의 디펜스 원입니다. 히트! 깔끔한 오안에 경기는 12-2로 등산 화이터스가 홀드승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10월 4일에 개최되는 다이아몽 클럽 챔피언십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꼭이요!